이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보통 개인이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해도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5월만 되면 그야말로 뭐 종합소득세 신고 대란이 일어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한 분들 저희 프로그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장훈 세무사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5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 되면 이제 세금 신고하고 뭐 또 그래 거기에 따라서 또 내라고 하니까 따르긴 하는데 우선 종합소득세 한번 어떤 세금인지 듣고 가볼까요? 저희가 처음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간단히 개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근로소득자는 2월로 끝나지만 이제 그 외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그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이라고 다른 세금들이 더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는 달을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바고요. 그다음에 그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소득금액이란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소득금액을 전부 다 계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소득공제랍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공제라고 있잖아요. 네. 부양가족 있으면 차감해주고 일정금액. 그런 것들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이런 것들의 이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결국 내가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내가 작년보다 두 배 더 벌었는데 왜 세금은 두 배 이상이냐라고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예. 자,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접촉하는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세금이 한 6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1억을 벌면 얼마 나올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두 배 정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상 세금은 세 배 이상 올라갑니다. 1,9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15% 구간인데 1억 원이 되면 35% 구간이 돼요. 그러니까 껑충 뛰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야지 본인의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구간이 껑충 뛰기 때문에 5월 달에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아 이제는 올해의 세금을 내년 5월에 신고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미리미리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 경비 다 제하고 소득 자체가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담이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제들을 꼭 좀 챙겨가지고 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내가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이번 5월 달에 약간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또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우선은 그 주택 관련된 임대소득자 꽤 많으세요. 네. 거의 몇십만 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의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아요. 네. 그게 기준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였었는데 2023년도부터 이게 12억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네. 그다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낮은 구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세금이 좀 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녀 세액공제가 만 7세에서 이제 8세로 그다음에 인정경력 프리랜서 단순 경비율 적용하시는 분들이 수익금액 2,400만 원 기준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이른바 N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직장에서 이제 연말 정산했더라도 지난해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선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 되는데 그 외적인 소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합산 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요즘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넘어가면은 그걸 나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뭐 배달을 한다거나 부업으로 내가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근로소득자 한 2,050만 명 중에서 한 450만 명이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공제나 이런 것들을 혹시 누락된 게 있었는지, 왜냐하면 연말정산할 때 생각보다 누락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오히려 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본인에 대한 공제가 뭐가 있는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는 게 그 월세 세액 공제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 그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빼먹었네. 그럼 이번 참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을 때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금을 합쳤을 때 무조건 더 내는 게 아니라 덜 내는 방식도 있다라는 네. 거 알아두시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합쳐서 계산할 때 또 과다하게 또 공제를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네. 세금이 추징당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적 공제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부모님을 공제를 다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중복해서 써버린다거나 부모가 자녀들을 중복해서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소득 금액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연히 100만 원 초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공제를 써버린다거나 그런 기준들을 잘못 지키게 됐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한 것들 이런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연말정산 안 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예. 때 그 간소화 서비스가 개인정보가 많거든요. 예, 예. 내가 어디 뭐 병원을 갔네, 많은 이런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맞아요. 분들도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제출하지 말고 예. 5월 달에 직접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개인 세무서 통해서.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홈택스에서도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유튜브를 보고 뭐 하셔도 되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세금 뭐 세액 공제 뭐 필수 경비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증명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세청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 관련되신 분들은 우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모두 채움. 네, 모두 채움 서비스인데 간단합니다. 당신의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납부나 환급까지 전부 다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우편물이 네. 한 장 날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에 대한 계산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ARS 전화만 눌러서 동의만 한다 그러면 이대로 끝내주겠다 신고를. 네. 그러면 괜히 뭐 이제 세무 대리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세이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분들만 해당하세요. 말 그대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벌었는데 당신이 그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썼던 비용이 뭐 300만 원, 500만 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신의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는 경비를 쓰더라. 그럼 그냥 우리가 1200만 원을 인정을 경비로 해줄게. 네. 그 나머지 인적공제나 이런 걸 넣어서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 이것을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대로 신고하십시오. 그러면은 번거로움을 최대한 없애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백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 700만 명이나 됩니다. 700만 명에게 이걸 보내준 거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그 주택임대소득자, 그다음에 연금생활소득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인적용역소득자세요. 이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분들, 뭐 학원 강사, 간병인 분들인데 이분들의 기준이 이제 2,400에서 3,600만 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한 그 신고의 번거로움을 우리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좀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인적용역소득자만 사실 460만 명이 되고 환급까지 처리를 해주는데 환급 예상액이 1조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신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유리한 건 아니다. 네네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사업 초반이면 사실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업 초반은 그렇죠. 처음에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차라리 장부를 작성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손실 때문에 어차피 올해 세금도 0원일 거고 내년에 그 손실도 가져다가 써서 내년에 세금을 줄이는데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장부.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단순 경비율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건 장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손실 난 거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간편장부 대상자란 분들이 복식부기라는 형태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장부를 성실하게 하셨네요라고 해서 기장세액공제라 그래서 20%에 대한 세율에 나오는 산출세액 20%를 10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보조금을 받는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형태면은 사실은 장부 작성은 필수세요. 은행에 뭐 대출을 받았다거나 왜냐하면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그 신용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 이자 관련된 성질 때문에 장부 작성을 하는 게 꼭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최근에 이제 중고 물품 거래가 이제 잦은데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액 물건도 사고 파는 경우 이걸 여러 번 판매했다면 이게 또 종소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사실 당근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팔아야 고액인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제 이게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사업소득의 개념은 가액보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시를 든 게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최근 뉴스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이런 이제 패드죠. 네. 예. 전자 패드 좀 비싼 거를 이제 팔죠. 그냥 100만 원 정도 내외를. 근데 그거를 그러면 두세 번 판 사람과 중고 차량을 두세 번 판 사람의 횟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 하나의 패드를 판 사람은 100번 정도를 팔아야 좀 큰 수익이 발생할 거고 중고차는 한두 번만 팔아도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횟수로만 무조건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가액으로 나눌 수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세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본인의 이제 계정에다가 올려서 사실 상당한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그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소비자의 불만이 생겼을 때 그걸 신고하거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분이 중고 명품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파시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마치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개인이. 예, 개인이 파는 것 마냥 왜냐하면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사람한테 자 이거 샀으니까 현금 영수 좀 떼주세요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주고 받고 예, 끝나시는 맞아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래로 상당한 매출을 누락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1년에 뭐 3억 4억씩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국세청에서도 이 일반적인 기준을 거래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의 사업자다. 개인의 매장도 있고 거의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거래를 하는데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실 때도 이런 탈세 행위를 많이 막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생기는 게 종합소득세만 사실 생기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결국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서 이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 본인의 사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파시는 분들은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5월 달이 보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자도 맞습니다. 지금 세금을 신고하고 이제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좀 사고 팔고 할 때 예정 신고 주식을 팔았을 때죠. 예정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제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신고 대상자인데 사실 이제 주식 뭐 개인 투자분들 많이 뭐 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네네. 예. 이게 어떤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실 예정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 팔고 나서 뭐 이 두 달 안에 하는데 저한테 최근에 문의가 오셨는데 작년에 내가 부동산 두 개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두 번째 팔 때 합산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익이 생기면 그리고 차손이 생겨도 서로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5월 달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상장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에 대한 거래를 이제 과세를 하죠. 코스피는 1%, 그다음 코스닥 2%, 그다음에 코넥스는 4%고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에 대한 그 거래 이런 진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다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과세를 하고 있죠. 세율표는 보시게 되면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시는 분들 사실 국외 주식이시죠. 예. 국외 주식으로 이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런 것들 하실 때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포함은 사실 22%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팔았던 금액과 처음에 취득한 금액, 거기서 증권사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 금액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증권사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합쳐서 각각 개별로 판단해가지고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해외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저거 신고를 했거든요. 가장 간단하지만 저런 거 기한 놓치지 말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절세 팁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당연히 손실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12월 달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하게 되면 뭐 정신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1월부터 이제 적정이 내가 이제 이미 이번 올해 실현을 한 게 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의 이제 손실에 대한 액수를 보고 미리 뭐 다시 근데 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팔고 그 차손을 이제 1억 원에서 이제 상계 칠 수 있게끔 해서 내년 5월 달에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좀 우선 낮춰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사실은 팔았다 바로 사면 되니까. 네. 그리고 거래일이나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래서 12월 말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는 건 아직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아직 되기 전이긴 하지만 금투세 되기 전이긴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건데 내가 예전에 1억 원에 샀다. 네. 근데 걔가 지금 6억 원이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팔면 5억 원에 대한 이제 해외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주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뭐 약간의 가액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거의 6억 원에 취득해서 6억 원에 판 꼴이니까 아, 그 배우자분이 네, 배우자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고 본인은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도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증여 원칙은 좀 활용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금투세 혹시나 도입이 되면 네. 이 제도도 아마 막히실 거예요. 2월 공제로 1년이란 딜레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해외 주식 25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해요. 네. 좀 적기는 하지만 250만 원까지 딱 정산하고 팔면은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니까 가장 간단한 그런 팁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자산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좀 시일이 좀 빠듯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뭐 연장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세요. 결국은 가산세가 생기니까 5월 31일까지는 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세금은 가산세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을 지키고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막 마지막 주에 세무사 사무실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주에.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바쁩니다. 잠도 못 자고 바쁘기 때문에 수임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셔서 정 불안하시면 그냥 우선은 얼추 예상되는 보수적인 신고를 먼저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나중에 정정. 네, 맞아요. 정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수적으로 많이 내서 돌려받는 방식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한은 무조건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